있습니다. 한국전력거래소 조영탁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김영래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글로벌 태양광 컨퍼런스 김동환 조직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김선복 협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해양도시가스 김영순 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광기술원 황남 선임연구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주한미국 주정부 대표부 김현숙 협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광주전남 코트라 지원단 최동석 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투데이 에너지 김한진 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PDG 디벨로먼트 웨스트 NJ한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이그 컨스트럭션 알렉산드라 펑리 구매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중 컨벤션 센터 신환섭 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 외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스윗 2018 개막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윤장현 시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밖에는 이제 완전히 완연한 봄날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전부 함께 보실까요? 스윗, 달콤함 안에는 솔라, 윈드, 어스 에너지 트레이드쇼가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함께 열리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일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후 문제, 그리고 에너지 문제, 또 공수 전염병 뭐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은데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저희가 에너지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에겐 지금 불편한 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미세먼지라는 불편한 진실인데 이 일 또한 이 에너지 문제와 별개의 일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에너지 2030, 2030년까지의 20% 대체 에너지를 갖겠다는 이 계획의 시점에 당해서 우리가 함께 맡고 있는 스윗 전시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광역시만 가지고서는 해낼 수 없는 이런 일들에 우리 박일준 동서발전사장님, 또 박성철 우리 KDN 사장님, 또 우리 조영탁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님, 맹동열 한 KPS 발전사업 본부장님, 또 김영래 에너지공단 광주지역본부장님, 또 김영순 해양도시가 사장님 비롯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직 들어가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신한섭 사장께 듣기로는 작년보다 훨씬 내용이 알차고 또 수준이 있으면서 미래 비전을 담아내는 전시회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이런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과 결코 빗겨나 있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제가 들어오면서 우리 자동화 설비고 학생들을 밝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우리 장익구원님께서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저랑 함께 손잡고 걱정해 주셨는데 이 아이들에게도 우리들의 살 세상을 열어줄 수 있는 귀한 학습과 새로운 다양성의
창의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 일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고, 광주광역시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에너지 신산업과 함께 4차 산업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우기종 전남도 정무부지사님과 함께 저 에너지 신산업은 광주와 전남이 출발점을 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상생의 손길을 잡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해외 참석자분들을 위해 환영사 및 축사는 개별 통역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우기종 정무부지사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무부지사 우기종입니다. 오늘 신재생에너지 전시회 스윗 2018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온 세계가 에너지에 관심이 꽂혀 있습니다. 에너지는 인류의 삶은 물론 또 모든 산업의 뿌리인 만큼 그 변화가 가져올 파장이 크기 때문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도 청정에너지 시도를 전환을 선언하고 그 화력발전소도 멈추고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도 문을 닫게 했습니다. 또 우리 빛가람 혁신도시를 에너지 차립도시 시범지로 만드는 계획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은 그 친환경 에너지를 향한 정부의 강한 의지에 맞춰서 에너지 산업을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목표를 정부치보다 더 높게 2025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30%까지 높이고 또 탄소 제로 에너지 자립소음도 계속 만들어갈 것입니다. 또 에너지 밸리도 착실하게 기반을 굳혀 나가겠습니다. 최근 뉴스입니다만은 산자부와 그리고 우리 광주시 우리 전남이 같이 그 에너지 ICT 융합 특화 사업을 해서 그 나주 혁신도시의 오픈랩 사업을 합니다. 그 총 사업 규모가 200억인데요.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 전남 광주는 에너지의 메카로 중앙정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남의 경우 해상풍력, 해상태양광, 그 수상태양광 등 여러 가지 자원의 보고이고 또 그 자원을 개발시켜서 중앙정부에 제공할, 우리 대한민국에 제공할 그런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오늘 전시회는 눈여겨볼 거리가 많을 겁니다. 이번 기회에 기업인 여러분들 서로 사업에 도움이 될 그런 영감들도 얻으시고 또 정보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전시회를 했으신 우리 윤장현 광주시장님, 장희국 교육감님, 박성철 KDN 사장님, 또 주영탁 전력그룹 사장님, 박일준 동서발전 사장님, 박권식 상생협 본부장님, 그리고 맥런열 KPS 발전사업 본부장님, 또 그리고 김동환 교수님, 또 김수만 협회장을 비롯한 네 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스윗 2018에 오신 여러분들 거듭 환영하고요. 여러분 모두의 건강 또 행운을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교육청 장휘국 교육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오늘 우리 광주에서 스윗 2018 신재생에너지 트레이드 페어가 열리게 된 것을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축하드리고 참여하신 세계 여러 나라 30여 개국의 기업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자리에는 광주에 마이스터고가 두 개 있습니다. 자동화 설비 마이스터고,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이 두 학교의 학생들이 다들 참관하기 위해서 왔고요. 또 우리 광주에 공업계 계열
특성화 고등학교가 10개가 있는데 이 학생들에게 정말 새로운 비전을 가질 수 있고 자기 미래에 대한 설계할 수 있는 좋은 체험학습 교육의 장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환영하고 축하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제는 세계인의 축제이죠.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갈 수 있는 걸 주제로 하는 참 훌륭한 행사입니다. 30여 개국 뭐 186개의 기업들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이런 기회가 우리 광주에서 열린 것 정말 감사하고요. 이 일을 위해서 애써주신 한전 관련 또 발전소 관련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류의 참 큰 과제이기도 한 에너지 없으면은 사람의 삶이 참 어렵게 되겠죠. 그러나 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또 다른 환경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정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모두 말씀하시는데 이 귀한 행사를 광주에서 하게 된 것 다시 한번 기쁘고 감사한 마음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교육의 장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거듭 감사드리고 참여하신 모든 기업이 더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테이프 커팅 시기 있겠습니다. 네, 귀빈 여러분께서는 무대 앞쪽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테이프 커팅을 위해 기빈 여러분께 장갑과 가위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네, 준비를 모두 마치셨다면 시계 앞서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빈 여러분께서는 테이프와 가위를 들고 포즈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바로 스윗 2018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외치는 하나, 둘, 셋 신호에 맞춰 테이프를 커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신호를 보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상으로 스윗 2018 개막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시장 입구에서 김대중 컨벤션 센터 전시기획팀장으로부터 전시회 개요 설명 및